사람들은 말이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응? 응. 말을 안 가니까. 응. 봄동, 모이 한번 더 보세요. 견과류 이거는 브라질로부터 한 개 딱 넣고 이건 피칸 하나 넣고 우리 다들 봄동 산다 이제 딱 넣고 응?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귀엽다, 아스님. 귀엽게 드시잖아요. 스님이 너무 잘 드신다고 그러다. 이런 걸 말하면 신선의 밥상 이런 겁니다. 치유의 밥상. 그래? 스님, 우리 보고서 갔는데 그 직원이 구독자라고 스님 알아봤잖아. 그쵸? 그럼요. 나도 보고. 다 알아봐요.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은. 영상에서 봤는데. 그럼요. 동사무소 가는 거 다 알아보는데. 근데 우리 아파트 앞집 옆집 사람들 다 모르거든요. 얼굴 모르거든. 그냥 그걸 보고서 갔더니 나 봤대요. 놀랬죠? 얼굴이 엉망인데요. 거울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실물이 더 예쁘다던데. 거짓말 안 해 그분은. 실물이 더 이뻐요 그러던데. 맞아요. 진짜 봄동이 맛있는데. 아삭아삭하고. 견과류 누구 일반인들 사먹어보고 뭐라고 하던데요. 너무 맛있다고. 그 스님한테 캡처해서 보냈다니까요. 아 정말. 스님한테 고맙다. 좋은 음식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꼭 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고기나. 너무 맛있네. 얼마나 고소한데. 이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알려. 살아있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지. 사람이 살아나지. 맨날 죽은 걸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요. 응? 그 원리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금방 돌아서니까 하나도 없네.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만채를 고기보다 더 맛있게. 진짜 맛있고. 생고기. 아니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좀 천천히 조금 먹어야지 그러는데도 자꾸 이 맛이 자꾸 그냥 중독이 되네. 견과류 식사. 야채에다가 견과류만 넣으면 모든 영양가가 완벽하게 딱 흡수돼요. 이만큼 가까운데 없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머이랑 봄동이랑 잘 어울려보세요. 그 머이의 향하고 봄동의 그 고소함이 확 어우러지면서 이거 먹어요? 감사하네. 얼마나 맛있는데. 머이 돼? 그럼. 달콤해요. 안 쓰네. 첫 봄에 나온 건데 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 미안한데 내가 마지막 내가 먹을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다 드신 거죠. 다 먹었어요?
한입만 한번 해볼래요. 지금 김윤현이처럼 한입만 하고 드셔보세요. 어떻게? 한입만 하고 맛있게 쫙 먹는 거. 그거 모르시는구나. 이거 한입만 내 혼자 하면 이게 마지막 한입이에요. 내가 한입만 하고 외치고. 한입만. 맞아. 아 웃겨. 귀여워. 언니? 안 먹었어요. 동치미. 추워서. 정말 제가 내가 이제 막 농사 지은 거 해갖고 먹방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스님이 그러냐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나도 이거 싫다니까. 나도 이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안 했잖아요. 내가 이거 뭐 얼마나 먹겠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유, 웃기다. 맞네. 스님 영상에는 구독, 좋아요가 없었네. 내가 참 농사되면서 먹고 살아볼 거라고 농사 짓고 말입니다. 허기가 져가지고 말이야. 밥상 차려가고 먹었던 거 있는데 먹방이 스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남사스럽다면서 그래서 내가 올렸다가 내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내린 걸 후회하죠. 도리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이제 얼마나 먹겠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먹겠냐고. 내가 풀어나고 가고 있는데 먹방 해주세요. 스님 먹방 보고 야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 아들도 스님 먹방 보면서 쌈 싸먹고 틀어놓고 야채 싸먹고. 진짜? 이제 스님을 알려면 스님 먹방 영상을 봐야 돼요. 먹방을 하시면서 스님이 정말 어떤 걸 메시지를 전할까 그 하나를 찾아내는 거지. 근데 찾았어 벌써. 진짜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아는 거지 우리가 스님 먹방 보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왔잖아요. 어차피 먹고 살 거라면 건강하게 건전한 먹거리를 하자는 거죠. 오해 안 돼. 정말 맛있게 드시고. 맛있는데도 더 맛있게 드시니까.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나 혼자서.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과일은. 맛있어요. 얄름얄름이 진짜 잘 먹는다. 스님이 한 끼만 먹는다고 제일 좋은 걸로 제일 맛있게 행복하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선생님 들어오세요. 추운데. 예. 예. 누구 아예? 뭐? 아, 괜찮아. 주스 드셨어요? 신선생님 주스 갖고 오셔요.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 응. 이거 다 먹었고요. 이것도 다 먹었고. 신선생님 여기서 주스 좀 드세요. 추운데. 여기로 앉으세요. 예. 여기로 오세요. 우리 때문에 추운데 밖에 계셨어. 여기로 오세요, 스님. 신선생님. 맛있겠다. 신선생님. 예. 주아가요. 예. 내 거 다 뺏어 먹어요, 과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잘 먹어야 되죠. 과일 더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닌데. 제가 조금 잘 먹는다는 네. 거죠. 좀 조금만 더 갖다 드릴까? 아니요. 됐어요. 충분해요. 우리 엄청 먹었어요. 선생님 물도 조금 드셔야 돼. 아, 아끼고 마시 가지고 돼. 아, 됐어요. 예. 소금물을 좀 먹어야 되거든요. 소금도. 네.
몸무게 변화 없으셨죠? 예. 신기하네, 주수만. 우리 춘 선생님은 빠진 것도 아니고 얼른 것도 아니에요? 예. 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지다가 멈춘다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아무래도 좀 적응 기간은 이게 빠지는 것 같더라고. 몸이 이제 적응하려고 하면요. 부엌에 물이 어디더라? 아까 내가 깨놨는데 분명히 물이었잖아요. 또 어디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춥다는 말이잖아. 특히 저기 부엌은 이제 그러니까 냉기가 안 빠져나가고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요. 거기 추운 데다가 더 추운잖아요. 설상가상대로 그렇게. 근데 부엌이 너무 뜨거운 것보다 네. 온도가 약간 떨어져 있으면 음식 보관하기에는 아주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맛있네요. 아, 이 사람은 말이야. 왜 이건데 뭐 이거나 이거나. 실력이야. 이빨 지금 더, 이빨 운동하고 있구만. 주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살랑살랑 주스 짓을 하고 있어. 입에 씹어 먹는 것보다 직접 짜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맛있어. 맛있지? 네. 응. 완전 맛있어. 근데 우리는 주스 오늘 뭐 있어요? 오늘 콜라비 주스. 야! 네. 야! 진짜 맛있어, 그거. 야! 네. 어, 맛있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콜라비 주스는 처음 먹어봤네. 콜라 주스네, 콜라비. 비만 빼면 콜라 주스네. 콜라. 무모하셨다. 오! 사람들 콜라 좋아하잖아요. 콜라 대신에 콜라비 주스를 마시는. 그래, 그렇지. 아니, 저걸 이렇게 음료수로 개발해가지고. 치킨을 부산 사람이 콜라비 신선생 안 받는다고, 응, 돌려보내려고, 그래. 돌려보내는데. 예. 돌려보내는데도 그게 오게 된 거야, 콜라가. 콜라비가. 지금 잘 자먹고 있습니다. 네. 콜라비는 그냥 먹으면 맛이 좀 그런데 주스를 짜먹는 게. 훨씬, 어, 그냥 네. 씹어 먹기에는 너무 이빨이 네. 그죠? 네. 그런데. 네. 당근 주스도 맛있고. 어, 진짜 신선생님 지금 주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동안에? 당근이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콜라비. 저도 당근. 예. 당근. 당근하고 사과 주스도 맛있던데 같이 섞은 것도? 예. 주스에 한번 맛들이면 다른 거 못 먹는다 하니까. 뭔가 한 가지. 당근 좀 못 먹을 것 같아. 예. 근데 잘 먹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빨리 쳐요. 예. 신선생, 네. 오늘 얼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추워요.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춥네요. 예. 바람 많이 불죠? 예. 아이고, 이거 그냥 천천히 그래. 한꺼번에 하지. 이 추운 날 그렇게 식는다고. 예? 예? 오늘 그래도 해놔야지. 내일은 이렇게 편안하게 손님도 오고요. 네, 손님 오시기로 하셨어. 네. 내가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이거 하나 가져갈래요? 요거 가져갈게. 이거 못 들어가네. 사과. 아, 요거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요거 들어가야지. 그것도 여기다 올려요. 빨리 해갖고 올라와요. 네. 얼어 죽어요. 추워서. 코가 질질 나오네. 와, 오늘 진짜 정말 춥네, 정말 추워. 손이, 신선생 가위 신는데 가갖고 가위 좀 들고 왔는데, 손 꽁꽁 다 얼었다.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오늘
아직 훈련도 못했어요. 저는 마비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유, 배고파라. 도와주려고 조금 일찍 왔는데. 빨리 와요. 아까 배고프다 그래갖고. 어, 영상 찍으세요, 스님. 어, 모르겠어. 3일째 안 씻어. 어쩌건데? 안 좋으면, 나도 안 씻었어. 안 좋으면 빼고, 좋은. 너무 추워가지고,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오늘 머리. 아. 오늘 머리 씻을 수 있다, 오늘. 네, 3일 만에. 테스트하고. 감사합니다. 와, 오늘 더 파릇파릇하다. 더 파릇파릇해. 네, 진짜 맛있어. 아이고, 상추 가까이 해줄게. 거기도 내 대공은 가르라고 주고, 이렇게 좀 있잖아. 덜 힘들게 하려고 이래서. 드셔. 소리 나 꼬꼬 얼었는데, 갔다 왔거든. 좋다. 한 바퀴 쑤. 떠오고. 잠옷. 옷도 안 갈아입고. 전기 없이 살았거든. 그냥. 맨 찬바닥에서 자기들 방이라도 따시지. 방 따시고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아이고. 아, 뭘 말해보고 갖고 온다고 해도 잊어버렸네. 갖다 줄게요. 먹을? 너무 맛있어. 알았어. 갖다 줄게. 먹고, 해. 하나 안 먹고 나도 가야지. 건강 식사하세요. 이게 무를 어우락을 제대로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모든 양념이 없는 바람에 완전히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양념으로 묻혀놨는데도 그래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요. 들깨가루 콩가루에다 그냥 묻혀놓은 거예요 이거는. 집에서 안 이런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 맛있어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순수한 맛, 자연에. 내가 옛날부터 좋아했거든, 무말랭이를. 근데 없는 동안에 많이 먹어. 아들도 좋아하고. 아, 그래? 그 아들 온다면 저 남은 거 다 그 좀 묻혀놨다가 좀 줘야지. 응? 맛있는데. 진짜 맛있었어, 그때 그냥. 스님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돈 많아요. 옛날 영상 봐봐, 먹방 영상. 맛있을 줄 알아? 진짜 맛있다니까. 그거 좀 해주세요. 야, 수어도 이렇게 맛있다. 그럼. 너무 떨면서도 이렇게 맛있다.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봄동. 봄동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좀 얻었거든요. 아주 우리는 야생이라도 안 났는데, 머리 넣고, 맞죠? 머리 넣고, 견과류 하나 넣고. 쉽고, 싸야 되는데. 그냥 막, 일반인들은 뭐, 밥으로 삼삼 먹는데 요즘 고기로 삼삼 먹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진짜 고기보다 맛있어요. 나가 인정하지. 한번 따라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콩이랑 견과류. 견과류가요 이렇게 먹으면 해요. 거기서 해. 일단 동태미 좀 먹을게요. 목마르다. 얼른 드세요. 나는 남을 봐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내가 먹기가 너무 바빠. 어제 신선생님이 이제 온지 한 6일 7일 되니까 너무 배고프면 또 속가의 음식이 생각난다고 짜장면이나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 주라 그랬어요. 어제 이제 가을하고 조금 먹었거든요. 조금 종치미 조금 하고 견과류 만들고
나 소화가 잘 되려나 했더니 아주 그냥 소화가 싹 깨끗하대. 아침에 배고프게. 천천히. 그죠? 좀 드세요. 따뜻해. 예, 오늘 염색을 할 겁니다. 예, 얌전히 네. 가만히 있어요. 예? 네. 좋아요? 좋아요. 내가 말이라, 어? 예, 내가 머리 안 감고 중요 안 돼서 또 염색원으로 가서 내가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죽었지. 염색을 안 해주지 내가 이번에 특별하게 해주는 거지. 좀. 기분 좋죠? 이게 스트레스 풀리거든 이게 은근히. 이제 아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헹궈서 그래가지고 이제 줄껍질에 꿀에다 붙여가는 거 있어요. 갈아가지고 그걸 마지막 딱 깨끗하게 해주고 나면은 이제 거의. 어제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는 좀 교육을 힘들게 못 시켰는데 오늘은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분지봉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분지봉보다 두 배 높은 곳 구제봉으로 데려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이 친구를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일 가는 날이니까 오늘 딱 확실하게 얼마나 강인해졌는지 확인하고 오르도록 하겠습니다.